안녕하세요.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성균입니다. 아, 오성균 해설이 뭐 처음 무대 찍을 때보다 상당히 좀 네. 초췌하고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네. 매주 진행이 되면서 말이죠. 네. 가장 압박이 오는 부분들은 역시나 커뮤니티의 반응이 아, 좀 세게 오는 사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커뮤니티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번 네. 끝날 때까지는요. 아, 그래서 해설로 이제 들어오신 것 후회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뭐 그만두시고 싶으신지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아, 어쨌든 그 다른 네. 선수분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어, 좀 더 양질의 게임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나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명경기는 아니지만 네.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T T롤과 함께하는 한판만 시즌3 연예인 입롤 대회. 자, 이제 A조 경기의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한판만 끼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승, 영원하던 1승을 가져갔어요. 사실 말이죠. 네. 그 한판만 팀의 어떤 그 멘탈이 일주일 만에 당연히 커가 안 내리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개콘 경기를 일단은 보는 어떤 그 집에서의 멘탈이 과연 잘 말려가지고 저는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쌍둥이와 개구 콘서트 팀, 그리고 이상준과 코빅 팀이 오늘 이제 운명의 매치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네. 상당히 오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빅 팀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개그 콘서트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세 팀이 다 1승 1패로 동률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은 키를 거둔 팀이 순위로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는 일단 개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개콘이 지길 바라는 거는 당연히 한 판만 팀일 거고요. 그리고 킬이 많이 나야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은 코빅 팀이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오늘 경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킬이 많이 나오는 서로 공격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이기더라도 그냥 이기면 안 그렇죠. 됩니다. 많은 킬수를 올리면서 아주 화끈한 승리를 거머쥐어야지만 또 다시 4강 진입의 꿈을 꿔볼 수 있는 개그 콘서트 팀의 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회 진행 방식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SKT T롤과 함께하는 이번 대회. 자, 6강이죠. 조별 예선을 거쳐서 4팀이 이제 결승전 및 이벤트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 A조 앞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코빅팀과 개콘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에서 동률의 스코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세 번째 세트 미드전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 2대2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 에이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총 상금 2천만 원, 1등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2등에게는 500만 원, 3등은 300만 원, MVP에게 또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아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데요. 자, 이제 마지막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자, SKT T롤과 함께하는 한판만 시즌 3 연예인 입롤 대회. 자, 과연 입롤의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지, 먼저 코빅 팀입니다. 코빅 팀은 첫 번째 주에, 첫 주에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실력이 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특히나 개개인의 피지컬, 개개인의 실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오더만 살짝만 잘만 따라주게 된다면 거의 뭐 사실상 우승 후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렇죠. 키보드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네, 양세찬 선수 오더로서의 모습, 플레이어로서의 모습 만능인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서포터로서도 확실히 좀 안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하준수 선수죠. 하준수 선수. 어찌 보면 이 팀의 진정한 에이스. 진정한 에이스고. 에이스 남자. 나는. 말을 잊지를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잘합니다. 네. 원딜러로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원딜러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CS 정말 잘 먹습니다. 그렇죠. 네. CS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민 선수.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민 선수의 단단함이 이 팀을 좀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로 미드에서 좀 밀리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챔프폭이, 넓은 챔프폭이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지금까지는 최강의 미드라이너로 네. 인정받고 있는 성민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연기의 신, 연기의 달인, 이용진 선수죠. 또
경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계약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렵다. 4천에 했냐, 천에 했냐, 그렇죠.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네. 이제 들어온 상인 같은 어떤 지금 설정을 지금 하고요. 네. 네. 이게 국어가 능통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중국어도 옆, 되고 한국어도 네. 되고. 옆에 통역에 꼭 한 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양세형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세형 선수도 탑라인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눈에 띄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사실 보여준 선수는 아닙니다만 탑이 뭔가 톡톡히면 사실 안 되기는 해요. 네. 가장 단단하고 가장 어떤 힘 있는 어떤 우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양세형 선수가 그런 플레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양세형보다 네. 더 안정적인 선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승부의 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남자 네. 이상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뭐 얼굴 저기 네, 얼굴은 굉장히 코믹하긴 합니다만 네. 어떤 오더에 있어서는 코믹함을 빼고 굉장히 진지한 내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더도 만능입니다만은 또 플레이어로서의 또 네. 가치도 입증을 그럼요. 하고 있는 이상준 선수인데요. 네. 자, 오늘도 과연 코빅팀이 또 지난주, 지지난주 경기를 통해서 네. 우승 후보로 또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코빅팀에게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팀, 위기의 팀입니다. 한판만 팀에게는 이길 줄 알았는데 네. 한판만 팀에게 지면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던 태그 콘서트 팀이죠. 오, 지금은 오더 선수가 김성원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김성원 선수가 오늘은 오더로서 자리를 하면서 포메이션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변화가 과연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먼저 이모일 선수죠. 네, 이모일 선수 그냥 어찌 보... 얼굴을 봐야 되는데요. 네, 네 이모일... 오늘 게임 그냥 발로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발로 해도 이긴다. 네. 아, 네. 네. 굉장히 깔끔한 선수네요. 저 얼굴은 안 그런데 발바닥이 의외로 깨끗하네요. 되게 지저분할 것 같은 네. 발바닥이 들어올 것 그래도 같은데. 그래도 발이라도 깨끗해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아, 누구죠? 모르겠는데. 누구죠? 아, 서태훈 선수인가요? 아, 서태훈 선수. 네. 서태훈 선수. 혀로 하겠다. 옆에는 발, 본인은 혀. 혀. 네, 이러면 다음 선수는 이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혀로 해도 오늘 이길 수 있다라는 네.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태훈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고요. 자, 네, 음악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민 선수. 그렇습니다. 지나친 웃음에 대한 부담이었을까요? 이상민 선수. 네. 안타깝네요. 네. 크게 웃기지 못했어요. 아유, 제가 맞은 거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이상민 선수.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미드에서 지난번에 만큼 CS만 오늘 좀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럼 김장군 선수입니다. 아, 뭔가 네. 글씨를 쓸 예정인가요? 네. 유리가 기절할 것 같아요. 네. 뭐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웃지요. 어쨌든 김장군 선수 뭐 카텍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 오늘 경기 네 이상호 선수죠. 네. 네. 지금 뭐 미래에서 온 듯한 네. 방독면을 쓰고 있는 듯한 약간 그 배트맨에 나오는 그 베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탑라인에서 네. 보여줬던 이무일 선수의 발냄새를 피하기 위한 어떤 동작이 아닐까 라고 또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남자 이제는 오더로서의 변신, 서포터에서 미드라이너로 변신했고 이제는 오더로서 변신을 한 이 남자. 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잘생긴 이 남자. 네. 네, 코끼리 소리만 안 내면 정말 잘생긴 이 남자. 지금 사인 주고 있는 건가요? 자, 코끼리 사인 나오죠. 개인기가 아주 출중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코빅에서 또 인기 프로그램 오디션 멤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네. 우승했다고 생각하고 또 연기의 달인들의 연기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예인 임롤 대회 우승! 이상준과 코빅팀입니다! 네. 상대 팀 실력이 거미 그 우차사 팀은 일단 엠본부 거미 매회 방송일까지 LOL을 즐길 수 있는 전용 앱에서 승부예측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 경기 시작 시점에 한 판만을 즐기시는 시청자들을 위한 돌발 퀴즈 역시 앱을 통해 진행되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 자막에 나오는 앱에서 돌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1분간 이벤트가 진행되니까요. 눌러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벌써 재호 선수가 야 민경훈이다 뛰어냈네 홍승현 선수 이런 팀 크리 강민 어떻게 합니까 아 권희승 우더 우더 김태현에서 조은정 아나운서 김동경 이게 무슨 롤드컵도 아닌데 뺏기면 안 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패드팀이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레드 진영에서 개콘 팀이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일단 개콘 입장에서는 무조건 네. 이번 경기를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네. 되고.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가져가게 되면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잘하는 챔프들을 어쨌든 가지고 나온 느낌 확실히 들긴 듭니다. 인베 한번 갈까요? 인베 조합이 어떤가요? 미드로 한번 인베 한번 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실버 이상 보면은 암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인베를 가서 멋진 경기를 보여줘서 프로페셔널 경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하세요. 자 일단 인베 체크 인베 가고 자 걸리지 말고 아 걸렸어 자 실버 이상은 보면 안 걸려 이래서 우리는 걸렸어 자 와드가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양 팀의 와드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자 저쪽 팀 인베는 없습니다 자 자유롭게 하고 피들 약간만 니시해 주고 가시면 됩니다 자 웃지 말고 우리 개콤보 때 표정으로 하자고 안 웃잖아 우리 개콘 볼 때 무표정 하잖아 그 표정으로 게임해 일단 리시도 바로 들어가고 있죠 자 먼저 레드와 블루를 각각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는 양팀 정글러의 모습이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6레벨부터 강해지는 그런 갱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초반에는 그냥 라인전에서 CS를 챙기는 일반적인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아니면 이것을 또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선수들도 좀 있어요 네. 이용진 선수가 그걸 또 선택을 할 것인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본 라인 박주 선수의 이제 퀸이 어떤 활약을 할까가 상당히 이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봇은 우리가 또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또 포탑을 안고 싸우게끔 저희 하준수 우리 킬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알 게 없어요 지금 우더를 그냥 여기서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해요. 자 준비하시고 봇 갱 갑니다. 준비하시고. 이제 보스로 갱 갈 것 같아. 가자. 봤어요. 잡아. 안 돼. 그렇지 잘했다. 오케이. 아무 빼. 무리하지 마. 오케이. 아 살아가네요. 자 HP가 거의 실낱 같이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서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킬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안에 럭키를 아마 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뭐 미니언한테 두 대 맞았으면 지금 바로 킬 나올 수 있었죠. 네. 자 지금까지는 뭐 CS 밀리는 것 외에는 네. 뭐 아직까지 킬 나오지 않고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양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솔킬이에요 이상민. 아 그리고 바텀에서 다시 킬이 나왔죠. 자 피들스틱이 또 킬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미드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선민 선수가 잡히면서 그렇죠. 오늘은 좀 컨디션 좀 안 좋나요? 이거 약간 가위바위보가 네. 형성이 되는 게 김여운 선수의 미드 그라가스에게 네. 이상민 선수는 맥을 못 쳤고 네. 그 미드 그라가스를 성민 선수는 완벽히 제압을 했는데 네. 솔킬을 당했어요. 약간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워워 미드 옵니다. 워워 미드 오죠. 이거 전멸까지 써서 잡아야 되는데 실드가 걸렸고 계속해서 지금 김장훈 선수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지금 같이 깔끔하게 자 킬을 만들어내주면은 네. 2대3를 내주고 나면 천하의 성민 선수라도 조금은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괜찮아. PG가 잘하네. 누가 잘하는 거야? PG가 이 Q를 씹어먹으니까 럭스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이게 지금 용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거든요. 거기. 이게 지금 와딩이 네. 너무 일방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개코는. 보스 싸우고 오케이. 자,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와서 자, 아무 무 보이죠?
자, 궁 다 살았어요. 궁 받고 그럼 돼. 그 아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반대로 위로 갔어야지. 위로! 위로 갔어야지. 위로! 아! 위로! 아! 꼬미 꼬미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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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로 갔어야지. 위로! 깨집니다. 지금 어디서 부스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네요. 자, 이제 내리자. 야, 이거는 씨 뭐 진실 타이밍이 없냐. 그러니까. 야, 워학 내려서 워학 미드 조심.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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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가지마, 다시 가지마. 탑으로 가, 차라리. 탑으로 가. 지금 워익이 북진하고 있는 모습도 아마 양세형 선수가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어, 싸워, 싸워. 궁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탑피. 그렇지.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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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그렇지. 아, 그렇지. 보세요. 개콘.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CS를 많이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CS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 CS 많이 먹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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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케이 야수 때려.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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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 좋았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아 이용진 와, 대단하네요. 이용진 이름값 제대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텀 레인으로 또 내려옵니다. 미드 이제 확인했죠. 이제 확인. 아 근데 갱 호응이 좀 로미, 늦는데요. 로미 호응해야 되는데 호응해야 되는데 갱 호응이 좀 늦어요. 호응 왜 안 해? 어디 갔어요? 좀 썼어? 그렇지 좋다. 나이스! 말파두 말파두! 쏠키에 이상민! 잘하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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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가져 가져. 저 때려 때려.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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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지! 저 아무무 때려. 아무무! 아무무 아무무! 형민이 형 이 킬만 먹자. 이 킬만 먹자. 아무무 빼! 그렇지! 아, MP 없어 MP 없어. 마나 없어. 양세차 마나 없어. 빼! 싸워 싸워 싸워. 좋다! 빼! 싸워 싸워 싸워. 좋다! 빼! 나이스! 빼! 나이스! 빼! 집에 갔다 집에 갔다. 난리 났어요. 경기가 진짜 난장판이네요. 이상민은 지금 뭐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세 한번 출장 나와가지고 벌써 지금 4킬을 먹었고요. 워윅도 지금 2킬을 먹었고. 자 이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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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게 후반 가면은 우리가 말파랑 피들이 있어서 괜찮해. 조합이 럭스랑 조합이. 어, 다 왔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서 서태우 선수가 또 킬을 주면서. 네. 아, 상승세의 분위기에. 아, 이거 찬물을 조금 끼웠는데요. 한 컵 정도 지금 끼얹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두 컵, 뭐 500ml 계속해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말이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킬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용타임, 용타임 한번 갈게요. 자, 용타임. 미드는 CS 먹고요. 우리 셋만 갈게요. 셋만 먹을게요. 피들 피들하고 보 셋만 셋만 먹을게요. 셋만 셋만. 야 우리 욕 먹는다. 야 니네들 씨. 와야 욕 먹는데. 와봐라. 아 여기서 또 욕 내주고. 개콘이 분위기는 잘 내고 있는데 네. 아 실속은 대려 코빅이 더 많이 챙겼어요. 자 용 우리가 용 두 번 다 먹었어. 정말 하준수 대단하네요. 19분에 180개, 1분에 10개 정도 계속해서 지금 먹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와. 한 명만 와. 아니야 형, 하지마. 지금. 한 명만 와. 퀸, 아니, 제발 내 말 들어. 퀸 작게 빨리 와. 아, 한 명만 와. 어, 가. 기다려, 기다려. 장군님 기다려. 한 명만 와. 가. 대치하고. 가. 고, 가. 고, 고. 워이 고. 하준수 이거 또 끊기는데요. 네, 하준수 선수가 본인의 실력에 있는 것은 뭐 인정은 합니다만 너무 좀 혼자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팀 플레이를 좀 안 하고 있어요. 미드, 아 세 명은 미드 밀어. 빼서 빨리 야수호랑 미드 밀어. 미드. 자 그리고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준호는 네. 본인을 좀 살릴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야 저 봐, 야 같이 빠져. 좋았어. 뭐야 야수 때려. 야수 빼. 야수 빼. 그렇지 이제 아무무 빼 그냥 아무 빼. 마무리 빼 그냥 쭉 빼. 이걸 완전 손해죠. 타워 때려. 타워 때려. 타워 두 대면 때. 아 그쪽으로 간다 지금 빨리 용 빨리 죽여. 아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용 들어가 가자. 오케이 피즈 비트 돌아 한 명 돌아 크게 돌아 삼거리 쪽으로 서 크게 돌아 못 보라 이게 올라가 피즈 올라가. 그렇지 이거 됐어. 이제 가 굴렁쇠 굴리고 다 굴리고. 괜찮아 이러면 사실 용 아니 먹음만 못하죠. 그렇습니다.
욕만 먹었어요. 좋았었던 분위기가 한 번에 역전되고 지금 옵저버가 찍어주는 저 돈들 보세요. 이미 그렇죠. 캐시를 이만큼 지금 쌓아놓은 상황 아닙니까? 본진 돌아가서 그냥 쇼핑을 그냥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좋았어 좋았어 이제 편하게 이제 CS 먹어 정글링하고. 너 다들 와드 하나 사. 아이템만 사지 말고. 오, 진짜 엄청 샀어 진짜 엄청 샀어 진짜로. 웨이브가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봅니다. 야, 뒤로 따라가! 미행해! 범죄자처럼 미행하라고! 조용히, 그렇지, 양쪽으로 갈려서! 그렇지, 양쪽으로 분명히 나가! 나가! 오케이, 포탑 쪽으로 몰아! 몰아! 상대 블루 빼먹으러, 상대 블루 빼먹으러! 야 상대 블루 빼먹고 야 워웍 따자 워웍 딴다 이거 자 워웍 돌아갔지 마이파 돌아가 돌아가 빼 워위 아 왜 들어가 마이파 궁 이쪽 박아 마이파 궁 살았어 박아 저기다가 박아 그렇죠 야소 날려 야소 김장군 아 말 좀 오케이 야 조냐 야 일단 들어가 다이브 그렇지 빠져 아 장군이 형 왜 혼자 플레이해 아 얘기 들으라고 왜 들어간 거야 거기 설치했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자 타워 보게. 가자 부셔 보게. 서태웅 너무 나왔어요. 지금도 만약에 묶였으면 속방 맞았으면 바로 네. 또 잡혔어요. 이건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드. 자 말파도 궁으로 가 말파 미드로 가 미드로 올라가 슬슬 미드로 크게 돌아서 올라가 그렇고 봅니다만 좋냐 자 일단 저건 잘 들어갔어요 그렇고 가장 그걸 하고 말파 가 방아 말파 이제 간다 말파 간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또 속박 서태원 속박 때문에 이거 아 이거는 대승을 할 수 있던 분위기에서 여기서 슬로우 걸리면 이제는 잡힌다고 봐야죠 아 이거 끊기겠는데요 아, 도망가기 힘들어요 네. 백업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못 산다 절대 못 산다 김장군 힘들죠 그렇죠 에이스 카드를 주시 자 지금 하준수 씨 2200원 있고 지금 미드 2000원 있고 집에 가세요 자 이제 문도 2000원 있고 집에 가세요 지금 2,000원 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집에 가서 정비하고 타이밍 와서 자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개콘 아주 쓰레기 만들어버리게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좋아. 다 궁 온이야. 자 하준수 빼고 궁 다 온이야. 자 워워한테 마지막 강타 잘 써야 돼. 자 정글이 마지막 강타 잘 써야 돼. 뺏기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됐어. 자 가자. 성취했습니다. 오케이 잡자. 아 야. 밀고 천천히 이제 아 지지 망했어요 개콘 초반에는 정말 좋았었는데 그렇죠 그걸 이어서 연결을 못하네요 예스 서태요 저 그리고 야 웃습니다 세레모니와 함께 서린이 나옵니다 아, 역시 지지 자 이거 네 포메이션의 변화 네 아 이렇게 되면 실패라고 봐야 될까요? 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실패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김성원이 다시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사실 이상준 선수가 어떤 오더를 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저렇게 약간의 그 잘난 체라고 하죠 저런 능력을 보여줬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위기의 개콘 네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한 세트 이 경기만 내주게 되면 탈락이 확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코빅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만 잡아내면 이제 A조의 1위로 대망의 4강 리그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집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 한판만 팀은 등 긁으면서 코빅팀을 응원을 하겠죠. 2위로 올라갔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누가 이 4강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될지 이번 세트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뱀픽 화면 만나보시죠. 지난주 패배의 수륙을 타지만 인정 못해 초강수 전략을 들고 나온 쌍둥이와 캐콘트. 하지만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코미디 프로그램 양대산맥 개그맨들의 자존심 개결 인놀 진검승부에서 어이없이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는데 이제 쌍둥이와 캐콘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6강전 A전 마지막 예선 경기 여기서 지면 끝이다. 과연 쌍둥이와 캐콘트는 인놀 지능 귀족 이상진과 코믹팀을 최불로 섞고 통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매해 방송일까지 LOL을 즐길 수 있는 전용 앱에서 승부 예측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 경기 시작 시점에 합판만을 즐기시는 시청자들을 위한 돌발 퀴즈 역시 앱을 통해 진행되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 자막에 나오는 앱에서 돌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1분간 이벤트가 진행되니까요. 눌러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허공 룰 챔스 가나요? 아, 좋아요, 민경아. 아, 파불이 나왔어요, 성승현. 허니스 아나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클템, 이게 뭡니까? 아, 오지엔 이렇게 무너지나요? 인기 가수들의 딜이 너무 셉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개콘 팀이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레드 팀의 코미디 빅리그 팀이 위치를 했습니다. 파이팅을 하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칼설엔 들어가서 여기 전기값도 아껴야 되니까 괜히 이거 낭비야 낭비. 이게 임배가 걸리지만 마 오신 것을 환영. 좀 문제라고 한다면 좀 AD가 너무 많아요. 천천히 다 와. 오고 나서 이동. 다 묘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네. 자,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잘만 들어가게 되면 이거 퍼블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거 퍼블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가! 지금 가! 지금 가! 가! 지금 가! 지금 가! 가! 지금 가! 지금 가! 아직 아, 이게 뭡니까? 운명의 자해전, 운명의 자해전. 아, 봤어요. 너무나도 아쉽겠는데요? 아, 거봐, 좀 기다릴 걸. 야, 상준이 형 오랜만에 앉으니까 신났네. 가 소리 듣고 갔어. 내 말 들어, 내 말. 가 소리 듣고 갔다고. 자, 재정비해. 각자 위치에서 재정비해. 이게 오더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게 오더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자, 침착하게 미니언부터. 야스오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그 카서스의 CS 먹는 것을 좀 많이 방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렇죠. 카서스도 성장형 챔피언이거든요. 이상호 선수 지금 포탑에 대한 사거리에 대한 네. 포찰 뛰어난데요. 진짜 완전 깜놀했어요. 자, 3타! 아,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가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뭐 레벨이 많이 높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상대방에게 달라붙기가 어려웠죠. 서태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레벨이 조금이라도 더 높았던 부분. 그리고 50을 플레이하는 양세형 선수 같은 경우는 50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또 네. 모스트 아니겠습니까? 모스트 챔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서태훈 선수 입장에서도요. 오, 야. 야수 장난 아닌데? 잘해? 뭐야, 나 지금 들어갈 거야, 이거. 아, 안 돼. 됐다, 오케이. 띄울 거야. 위에 에어본. 간다. 아, 빼. 오케이, 됐어. 전멸 뺐어. 잘했어. 나 전멸 뺐어요. 아까 준 전멸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세영이 형, 점화 있지? 요번에 한번 때리고 점화까지 걸어. 그리고 내가 저 형한테 궁 쏘라 그럴게. 아직 잠시 대기. 여기서 한 번 더 그거 한 다음에 점화를 싸버려. 형, 궁! 아니. 아, 잡았어. 궁 쏘지 마. 오케이. 궁 쏘지 마. 쏠킬 양세형. 거기다가 퍼블이거든요. 퍼블 쏠킬 양세형. 아, 기분 좋은 킬을 만들어내면서. 그렇습니다. 산뜻한 출발을 합니다, 코빅. 이렇게 되면 다른 라인에서라도 전멸 뺐고요. 형, 다이브 하지 말고 뒤로 좀 뺀 다음에 저 궁 온댔지요. 들어와라. 오케이, 형. 형, 잡아. 쳐. 점화까지 쓰면서. 또 전멸 쓰면서 들어와요. 띄우고. 잡을 수 있어. 궁 쏴!
자 그냥 자, 동상. 아 그런데 이거 데미지가 가서스궁 데미지가 가서스궁 살짝 모자라요. 모자라요. 아 한 방만 더 들어갔었어도. 네. 카서스비야 카서스비야 카서스비야. 가자. 오케이 물어 물어 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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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빠디한테 오케이 물어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도망가자. 오케이. 어, 도망가 버려. 잡았어 잡. 오케이. 오케이. 왜? 아 내가 먹긴. 그 왜 욕심을 부려요? 아 욕심은 그거 때문에 W 때문에. 아이씨. 특히나 하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당 데스 수가 초반에는 거의 없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지금 타이밍 때 끊어준 거 굉장히 좋고요. 원딜러가 하나가 지금 부족한 상황 미드에서 백업을 오면서 당연히 드래곤을 노려주는 당연한 어떤 그런 오더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더 플레이도 지금 상당히 매끄럽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무일 선수의 오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어 아이템 볼리비아는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네. 버텨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자, 1대1 상황을 만들어 놓고 드래곤까지 기분 좋게 가져가고 네. 뭐 전체적인 글로벌 볼드 차이가 이제 슬슬 나기 시작을 하죠. 조금 이제 역전했습니다. 네. 자, 타 다시 한번 서태훈. 자, 이러면 안 돼요. 체력은 안 돼요. 체력은 차지만 또 체력은 차지만 진짜가 아, 있는데. 오, 죽어요. 잡았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그나마 서태원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기적이 차야 되는 상황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점화까지 걸고 최대한 상대방에게 데미지 줄 수 있는 거 맞으니까 한 번에 1순간 넣어주면서 잡아내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수 궁? 박아버려. 야수 궁 빠졌어. 아니, 저기 상준현 궁 박아버려. 기다려. 가고 있네. 빼. 나 들어갈게. 들어가. 올라가. 상준 올라가. 막아! 그렇지! 좋아. 킬 먹어. 킬 좋아. 형 양보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 킬 먹어. 왜? 너 왜 욕심을 부려요? 야, 킬 양보하지 마. 왜? 킬 양보하지 마. 너 왜 욕심을 부려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 좀 바텀을 봐야 되는데 자 바텀에서도 지금 데미지가 아 충분한 것 같죠? 자 장군 몽군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양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장군 선수가 킬을 또 1킬 1어시를 가져가면서 자 기분 좋은 출발을 일단 초반에 해주고 있습니다. CS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고 현재는 킬을 가져갔기 때문에요. 상대방 하준 선수가 벌써 2데스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가장 부담스러운 선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하준수 선수로 이렇게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네. 아 상당히 기분 좋은 초반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콘이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지금 초반 라인을 상당히 잘 풀고 있어요. 그렇죠. 탑만 조금 더 조심해주게 된다면 이거 이 경기 충분히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저기 뭐해? 상준형 뭐해? 가고 있어. 봇 조심하고 봇 조심해요. 공 박아! 봇 좀만 빼. 봇 빼. 봇 빼 무조건 빼. 에이! 끝까지 가. 괜찮아. 궁! 카서스 궁! 레오나 조심. 자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아 까비 안 돼. 아 이거 잡자. 자 2킬 나온 거 같은데요. 이거. 오히려 선 걸리면서 이거 잡. 뛰네요. 네 됐어요. 됐어. 판테온도 떨어지지만 지금 한 박자 늦었고요. 네 여기서 점프를. 어 이거 딜교를. 자 쳐. 상주 쳐. 뛰어왔다 믿어왔다. 오케이 야소 다 잡는다. 딜러. 그렇지. 다 잡는다. 궁. 상준형 딜러 있어. 궁. 말파. 빼. 빠지고. 이 타고 너 빠지고. 아. 야. 아이씨. 말파 좀. 아 맞네.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야 뭐해? 야 뭐해? 거기다 왜 죽어? 아. 공 굴렸으면 죽었잖아. 아 나이스. 어 저 형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포탑을 왜 들어가 갑자기? 왜 들어가냐고?
아니 그냥 포탑에서 봐봤어. 포탑에 들어왔어 그냥. 아, 살아있는데 포탑에다 그냥 죽었다니까. 상대네요. 아니 아 게임을 너무 오래 돌리네. 나 졸리네. 다른 라인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판테온의 궁이 될 때마다 바텀 혹은 미드를 계속해서 좀 찔러줘야 되거든요. 네. 아 딜교환. 딜교환. 자 신자오가면. 아. 풀어줘야 되는데 매듭을 본인이 계속 또 꼬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커버하러 와서 이게 뭔가요? 이게 점점 분위기가 다시 또 코빅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죠. 이미 글로벌 골드도 역전을 했고요. 자 탑에 역시 뭔가 네.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좋아요. 탑 포탑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네, 포탑 터지죠. 자 포탑을 정확한 타이밍에. 드렸고 오공이 와요. 누가 와요? 둘이 다 뜨면 하나라도 노려줘야 되는데 하나를 노려 하나를 어떤 걸 노리나요? 판테온 노리나요? 판테온. 네. 이렇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는데 또 다시 본라인 파고 들어요. 이거 살기 힘들죠. 아 분위기 계속 넘어갑니다. 지금은요 카서스의 궁극기를 이용을 해서 탑 쪽에 있었던 두 명의 챔프에게도 데미지를 줬습니다만 바텀에 있는 챔프 역시나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텀의 딜교환에서 승리를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잘 풀어가고 있었는데 네. 아 잠시 뭐지 정신 차려 보면 어느새 분위기가 코빅한테 가요. 잡아 몸 대 형이 몸 대 상준이 형 굴러서 굴려 그렇지. 됐어 빨리 빼 좋다. 오공 잡자 오공 잡자. 가짜 진짜일 수도 있어. 아 이거 일부러 페이크 쓰는 거죠? 연기 자, 2차 이번엔 연기 아니고 이러면 스턴이 안 걸리면 아 근데 뛰어요. 걸리네요. 전화 정말 재밌었어요. 연기는 네.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양상 선수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디션 코너에 나와도 될 만한 네. 완벽한 연기였죠. 저번에 잠깐 또 카메라로 또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네. 아 이런 거 좋습니다. 드래곤은 그래도 챙겨가면서 글로벌 골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 개콘. 네, 상대방 원딜러의 위치 체크를 하면 저런 식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죠. 처치했습니다. 하세기! 자, 지금 차이 크지 않아요. 네. 지금 왠지 킬 수만 보고서 아 많이 뒤져 있는가 보다라고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려 좋아요. 좋아요. 아. 아름다운 플레이! 네, 거기다가 야스오가 킬을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코그모에게 혹은 뭐 카서스에게 파고들었을 때 데미지를 이제 감당하기 조금씩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데미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야스오가. 그렇죠. 자, 지금 미드라인으로 복귀하는 척 하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고. 다가! 아, 늦었어. 와. 아이고, 씨. 아! 말하기가 무섭게 나왔는데 이거 KTX 어디 가나요? 아, 이거... 제주도행 KTX인가요? 그렇습니다. 지하도까지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죠. 탑을. 이거 뭐죠? 성민이 형도 빼. 피 빨고. 이거 멍 때리는 느낌인데요. 궁 들어가면. 자, 체력이. 말파가. 다이브 조심. 다이브야, 아니야. 빼. 방대 왔어. 그렇지, 딜러, 주소 딜러줘. 싸워. 주소 딜러줘, 낚어먹어, 여기서 낚어. 낚어, 여기서 엮어. 그렇지. 나가, 나. 여기서 엮어. 나이스, 먹어. 엮어, 거기서 엮어먹어. 애쉬 먹어. 그렇지! 오케이. 아, 얌얌. 나이스, 엮어먹어야지. 아, 맛있다. 아, 아쉽습니다. 네. 또 다시 균열이 한 발 다가가면 또 한 발 멀어지는 코빅. 에이핑크 느낌이네요. 네. 네. 우리 뭐 모니터 우리 팀 모니터 흑백 모니터야. 우리 팀 모니터 흑백이하다. 이거 컬러로 좀 바꿔주세요. 어우 지루해. 재미없어. 자, 밑에 애쉬 궁 아마 있을 거야. 애쉬가 걸어줘야 돼. 애쉬가 걸어줘야 돼. 같이 다녀. 믿으러 모여주고. 애쉬 궁으로 걸어줘야 된다고.
애쉬 궁으로 걸어줘야 된다고. 애쉬 궁으로 걸어줘야 된다고. 제주도의 KTX인가요? 그렇습니다. 지하도까지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죠. 오케이. 아이고! 아, 이거. 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아, 끝판이었죠. 어디서 성장 제목은 어떤 그런. 아! 또 제주행 KTX 이번엔 일본으로 가네요. 좋지 않아요. 아 미사일이 이제 꼬아한다니 진짜 탑니다. 일부러 아, 일부러. 아 목적지가 없는. 네. 나로호. 그렇습니다. 나로호요. 네. 아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공이 너무 뛰었죠. 컸기 때문에 뛰었죠. 지금 몇 명을 띄웁니까 오공이. 지금 들어와서 CC를 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뭐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다음 애쉬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김장호 선수 뒤늦게 와서 본인도 지금 킬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박 대박 대박. 트리플 에이스. 킬. 트리플 킬의 에이스. 트리플 킬. 구아 구아. 야 지금 몇 분 됐어? 소련 안 나왔어? 소련 안 나왔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PD님 지금 살짝 저한테 문자 하는데요. 전기세 아깝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자 그나마 지금 이상호 선수가 좀 잘 크긴 잘 컸는데 이 AP 데미지를 지금 대... 아, 안 됩니다. 그것도 하필 왜 저기 가서 맞을까요? KTX가. 네, 물론 이제 일단은 카서스를 잡아는 냈습니다만. 자 또 말파. 자 이상준 선수 오늘 말파 궁이 기가 막히네요. 네.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서포터 느낌 많이 안 들어요. 그렇죠. 발도 네.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 속도 나네요. 고구마 딜, 고구마 딜! 딜러! 계속 넣어, 계속 넣어, 계속 넣어, 계속 넣어. 됐어. 나이스! 요번에도 나온 트리플! 트리플 킬! 트리플 킬! TV 다섯 대 다 바꿔주세요. 다섯 대 다 나갔어요. 바꿔주세요. 자 우리 재밌게 한번 들어가서 그래. 안 되면은 시원하게 한타 한번 하고 멋있게 써렌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고! 받아. 고! 박아. 고! 박아. 고! 됐어 됐어. 자 고! 아론이야. 피하지 말고 고! 그렇지! 고! 그렇지! 자 빵태 뭐해 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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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해 빵태! 왜 거기서 까마귀를 먹고 있어 왜? 왜 거기서 까마귀를 먹고 있어 왜? 다시 한번 에이스. 빨리 해 서른. 빨리. 누가 화장실이야? 누가 화장실이야? 내 끊으라 그래. 화장실 가고 싶은 강아지처럼 두 바퀴를 돌고 거기에 박치기. 아 이렇게 되면 경기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를 풀상 경기 끌어봐야 의미 없다. 빨리 4강 가자라는 얘기예요. 지혜씨. 자, 코비. 네. 강팀이 왜 강하느냐? 우리는 이기기 때문에 강하다. 네.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기기 때문에 강하다. 코비, 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승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뭐 하준수 선수, 뭐 성민 선수, 이용진 선수, 뭐 탑에 있는 양세형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이 고른 본인들의 능력. 이런 것들이 팀워크 정말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뒤쪽에서의 어떤 오더 이런 것들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는 현재 최강의 연예인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콘 선수들도 잘 싸웠어요. 네. 최선을 다했고 분명히 죄송합니다. 유리한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희는 개그를 열심히 짜가지고 이렇게 플래티넘까지 오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 개그를 뒤로 갈수록 그렇게 열심히 약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코빅님도 사실 치욕이다. 그냥 이제 방송에 나가는 내 것만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데 나올 그게 안 되네. 처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반이고 이제부터 앞으로 경험 쌓아나가면 더 훌륭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콘이 롤 바람이 분지 사실 뭐 한 달여 정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콘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개콘 선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네. 정말 멋있었다는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0으로
코빅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A조에서 이제 4강에 진출한 팀들이 확정이 됐죠. 코빅 팀이 1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한 판만 팀이 2위로 이제 4강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아쉽습니다만 네. 개콘의 4전 전패 아, 이것을 쓴 약 삼아서 그렇죠.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대회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T 티롤과 함께하는 한판만 시즌 3 연예인 임롤 대회. 자, A조의 모든 경기를 함께 치러 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에 B조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B조의 멤버들이 아주 화려하다면서요? 자, B조 경기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B조 조별 예선 1경기부터 SKT 티롤 앱에서 진행하는 승자 예측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T 티롤과 함께하는 한판만 시즌 3 연예인 임롤 대회 A조 경기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B조의 더욱더 흥미진진한 경기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 한판만 네, 시즌 3 연예인 임롤 대회 A조 예선 결과 코미디 빅리그 팀과 한판만 팀이 4강에 먼저 안착. 이제 B조 예선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된다. 근성의 빅게임넷 연합팀, 노래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는 가수팀, 입으로 승부를 내주겠다는 방송인 팀, 총 세 팀이 모인 가운데 B조 예선 첫 번째 경기에 돌입하게 된 빅게임넷 연합팀과 노래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는 가수팀, 과연 B조에선 첫 번째 경기의 승리를 장식할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천만 실론지 와드 같은 방송, 다이아도보는 순간 언랭 확장. 한판만 시즌 3 연예인 임놀 대회 많은 시청 바랍니다.